지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오일러 지표가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오, 네. 그게 오일러 지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 오일러가 17세기 수학자입니다. 오일러 이전만 해도 그 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히 기하학이라는 거는 어떤 크기 같은 게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하학이라고 하면 길이를 재거나 뭐 각을 재거나 이제 이런 수학만 존재하다가 오일러가 이제 17세기에 처음으로 연결 관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변이라는 게 어떤 점과 점이 연결된 거라서 그 변의 길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변의 개수만 헤아리면 된다라는 것을 오일러가 처음으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17세기에 자기 친구 그 유명한 골드바흐에게 그 편지를 써요. V 빼기 E 플러스 F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V는 어떤 다면체가 있을 때 다면체의 점의 개수가 V, 그리고 변의 개수가 E, 그리고 면의 개수가 F라고 하면 V 빼기 E 플러스 F의 값이 항상 2가 된다. 라는 내용을 골드바흐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을까? 라는 한탄을 하는 그런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오일러 지표를 배웠는데 이게 논문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한테 왜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이러고 보낸 거예요. 예전에 중세 17세기, 18세기에는 그 논문을 요즘처럼 학술지에 출간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서신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중요한 사실들이 증명된 경우가 많아요. 아, 예전에는 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편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일러가 처음 발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일러가 이제 오일러 지표라고 부르는 이제 V 빼기 E 플러스 F의 각이 언제나 늘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면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위상수학이라는 개념이 발전을 하면서 왜 위상 공간이 다면체밖에 없어? 굉장히 다양한 것도 모두가 다 그 위상 공간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위상의 개념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V와 E와 F는 다면체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위상 공간에 대해서 다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오일러 지표라고 부르는 게 모두가 다 E로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두 개의 위상 공간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공간이 만약 같은 공간이라면 이 두 개의 값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일러 지표가 같아야 된다. 오일러 지표가 같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은 두 개의 값이 다르면 공간이 다르다. 그쵸. 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다면체일 때 V 빼기 E 플러스 F 값이 2가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값이 다르면 공간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개념을 그 불변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값. 네. 만약에 같은 거라면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값이 다르면 다른 공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오일러 이후에 오일러 지표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위상수학자들이 혹은 수학자들이 그 개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끊어진 고무줄과 원래 안 끊어지고 연결돼 있던 고무줄은 이 불변량이 다른 거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I하고 O라고 뭐 얘기를 해도 되고 그 고무줄이 네모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가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자르면 I처럼 이렇게 일자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두 개의 공간이 왜 다르냐. 그래서 오일러 지표가 굳이 그런 다면체뿐만 아니라 모든 위상 공간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공간들도 점의 개수, 변의 개수, 면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네. 저기서는 둘 다 면이 없기 때문에 그쵸. 점의 개수와 변의 개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줄여서 해도 오일러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일러 지표에 보이는 수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들어있는 굉장히 깊은 위상수학적 함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면체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다면체는 너무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어떤 뭐 그런 대상인데 이 오일러 지표를 통해서 차원도 높아지고 더 복잡한 공간을 다루기 시작을 하고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인류의 이해가 확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 한번 세볼까요? I, O에서 V가 진짜 몇 개고 E가 몇 개인지? I하고 O에서요? 네, I, O요. I는 네. 일단 점이 네. 두 개. 네. 선이 하나.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1이죠. 1이죠. 네. 지표가 1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미음이라면은 점이 네 개죠. 네. 그리고 선도 네 개죠. 네 개죠. 그러면은 0이네요. 0이네요. 아, 그러면은 1이고 0이니까?
다르다. 다르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은 절대 같을 수 없다. 그래서 고무줄을 끊으면 등짝 스매시를 맞아야 한다. 네.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수학의 맛을 알려드리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또 되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맛있는지는 모르겠고.